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라인뷰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인라인뷰는 프롬 자레스인 서브 쿼리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잖아요. 뷰는 오브젝트로 생성이 되고, 그걸 SQL에서 불러다 쓰는 구조라면은, 인라인뷰는 따로 오브젝트로 생성을 하진 않고요. SQL 내에 직접 기술을 해서 쓰이는 일회성 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HR 계정에 있는 부서와 사원 테이블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생성할 쿼리는 부서별 급여의 평균 값을 내보는 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임플로이스 테이블이 조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선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노출시킬 컬럼은 디파트먼트 네임이랑 그에 따른 셀러리의 평균값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필요한 게 조인을 하려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조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필요한 컬럼은 네임. 먼트 네임.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급여를 부서별로 평균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인라인 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부서별 평균이니까 디파트먼트 아이디 해주고요. 평균을 내려면 AVG 함수를 써서 셀러리 셀로 알리아스를 정해줄게요. 그리고 from employees 그다음에 group by 아이디 이렇게 해주고 일단 인라인 뷰만 셀렉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디파트먼트 아이디별로 group by가 된 급여의 평균값이 보이는데요. 지금 소수점 너무 기니까 반올림 해줄게요. 라운드 함수를 써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주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표현해줘야 될게 알리아스 지정을 해줘야 돼요. 디파트먼트를 A라고 해주고 인라인 뷰를 B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A.departmentName 점 아까 알리아스 지정한 걸로 AVG 셀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조인을 해줘야 되니까 where 점 아이디 점 아이디 이렇게 조인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서의 급여의 평균은 이거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쓰이는 게 인라인 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첩 서브쿼리처럼 조인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얘가 인라인 뷰로 그대로 실행이 됐는지 아니면은 풀려서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실행 계획을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지금 보니까 얘는 뷰라는 게 보이죠? 이거는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인라인 뷰로 그대로 실행 계획이 만들어진 거고요. 간략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employees 테이블을 풀스캔 해가지고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이거를 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department 테이블이 드라이빙이 되어서 index 풀스캔을 한 다음에 얘를 소트머지 조인한 거예요. 아까 그 뷰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풀렸다. 뷰에서 먼저 그룹 파일을 하고 조인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인라인 뷰에서 이렇게 풀리는 것과 관련된 힌트가 있어요. 머징이라는 힌트인데 이걸 머징이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은 풀리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풀리게끔 힌트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머지라는 힌트를 주면은 얘는 푸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 계획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는 뷰라는 단어 보이는데 지금 보이지 않죠? 이거는 메인 쿼리 레벨로 풀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도 간략하게 해석을 해보면 디파트 원츠 테이블이 인덱스 풀스캔을 탔고 역시 드라이빙 테이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플로이스 테이블을 풀스캔을 한 다음에 소통을 조인을 해서 조인한 다음에 그룹바이를 한 거예요. 약간 순서가 뒤바뀐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항상 풀리는 게 좋은지 안 풀리는 게 좋은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은 옵티마이저의 판단에 맡기시면 되고요. 가끔 이렇게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시고 안 풀리는 게더 좋은데 가끔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노 뭐지라는 힌트를 주셔서 얘는 풀지 말아라. 너 마음대로 풀지 말아라라고 강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이런 뭐 서브쿼리들이 되게 남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초창기에 쿼리를 짤 때는 되게 심플하게 보기 좋은 형태로 쿼리가 작성이 되지만 이게 계속 변경 요청이 막 현업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개발자에 의해서 쿼리가 막 수정이 되고 덧붙여지고 하다 보면 이게 서브 쿼리가 막 떡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아, 이걸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나 막막해지는 약간 일명 똥쿼리라고 하는데 그런 쿼리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주의를 하셔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뷰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길어서 제가 먼저 작성을 해놨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역시 임플로이스 테이블에서 뽑아내는 데이터인데 입사한 달별로 1월에 몇 명이 입사했는지 2월에 몇 명이 입사했는지 이런 거를 카운트를 해놓은 쿼리인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입사일을 달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1월이면 카운트를 하고 2월이면 카운트를 하고 3월이면 카운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열로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가로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이 많아져 버렸어요. 이거를 한 줄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줄 때 인라인 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행만 숫자가 있고 두 번째 행만 숫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그냥 다썸 해버리면 한 줄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얘를 인라인 뷰로 만들어서 한 줄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좀 번거롭긴 한데 복사를 해서 해볼게요. 해주는 거예요. 썸을 각 열별로 다 썸을 하면은 어차피 다른 열은 전부 지금 0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12 하고 from 하고 얘를 인라인뷰로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준 다음에 이거 어차피 오토바이는 필요가 없고 여기서 한번 닫아주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렇게 되죠. 한 줄로 아주 보기 좋게 압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라인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서브쿼리 2탄으로 인라인뷰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인라인뷰 같은 경우 남발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테이블을 조인한다고 했을 때 전체 데이터를 조인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버리는 것보다는 먼저 필요한 데이터만 인라인뷰로 생성을 해서 그것만 조인을 하면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잘 맞게 활용을 하시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서브쿼리 3탄 남았어요. 스칼라 서브쿼리. 다음번에 스칼라 서브쿼리에 대한 영상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